초기불교 이해라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오늘부터 해서 한 40시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뭔가? 그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목차를 한번 펴주십시오. 제일 앞에 목차를 펴보시면은, 이제 이 책은 크게, 여기 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편으로. 그죠? 그럼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부가 되겠지. 그죠?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1편은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섯 장이 포함되어 있고, 제2편은 초기 불교의 교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기 불교의 교학에 관계되는 것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 있잖아요.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의 토대가 되는 자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니까야고, 하나는 아함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은 거를 우리 지금 빨리어로 상자부 남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란 말은 부류, 모음, 뭐 이런 뜻입니다. 니까야고 이것이 이제 북방에 이제 그, 저, 그죠?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 들어와서 뭐로 정착이 됐는가 아마 아함이라는 말로 정착이 됐습니다. 의미는 좀 이따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기본 자료가 뭐냐? 초기 불교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딱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죠? 그냥 공허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전부 어떤 그 옛날 가르침에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정되는 거기에 철저히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초기 불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면은 정확한 데피니션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정의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에서 제일 잘안 되고 있는 게 거기잖아요, 그죠? 불교란 이름으로 공허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이제 대승불교 쪽에 들어오면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죠?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아무 이야기나 해버리면은 그게 대승불교가 돼버립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아직 뭐 이제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안 그러겠지만 정말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스님들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대승경 어디 나오냐 하면 얼버무리 뿌립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가나선 하는 사람은, 선빵,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출가자의 태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이것이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뭐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불교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사회에 어떤 학문, 어떤 실천 체계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학을 한다 하면은 물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택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물리학 개론부터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는 이제 몇백 년 내려오는 그 전통, 그걸 해서 이것이 물리학이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화학이냐? 이것이 화학이다. 맞죠, 그죠? 생물학 하면은 생물학부터 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 가면 제일 처음 뭐부터 배웁니까? 개론부터 배우잖아, 그죠? 물리학 개론, 생물학 개론, 심리학 개론, 또뭐 철학 개론, 무슨 개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교 여기 입문해서 그죠? 불교를 배운다 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불교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나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초기 불교, 제 전공은 뭐꼭 굳이 전공을 이야기하면 저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내려오던 그 초기 불교 전통 딱 그거를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스님들께 전달해 드려야 제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초기 불교를 하는데 제 이야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럼 아비달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비달마는 남북방 아비달마가 정확하게만 딱 이건 텍스트로 돼서 딱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고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죠? 그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아비달마까지 다 팔아먹습니다. 사실 아비달마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억수로 억수로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막 이제 막 하고 싶은 이야기 이래 툭 던지고 저래 툭 던져놓고 그죠? 이제 쭉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초기 불교냐? 무엇이 초기 불교냐? 이러면 뭐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님들께서 그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자, 남방에서는 니까야고 북방에서는 아함입니다. 자, 니까야 아함 요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 니까야와 아함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상자부에서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디가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앙구따르 니까야 이렇게 해서 물론 쿠다카 니까야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직설 있잖아요. 쿠다카 니까야는 부처님의 직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죠 세계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놔두더라도 그죠 요 네 가지 그죠 니까야하고 요 네 가지 니까야에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 우리 북방의 아함입니다. 북방의 아함도 사 아함이죠. 그죠 그죠. 장아함, 길장자 써갖고요. 장아함, 그럼 맞지만은 중간이란 말이거든요. 중아함, 그죠? 그 상유대니까는 주제별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북방에서는 잡아함이라 옮겼습니다. 잡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인 게, 잡다하게 섞인 게라서 잡아함으로 옮겼고, 우리 안구따르니까에는 주제가 하나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로 옮겼습니까? 정일아함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사부니까야와 사아함이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텍스트고 기본 자료입니다. 됐죠?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제 한 열을 하고 나면 못이 박히게 귀에, 그죠? 귀에만 못이 박히게 들을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고려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책은, 그죠? 저 뒤에도 쭉 다 밝혀놨지만은 이 책은 이제 아함의 인용은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문은 한자를 너무 많이 써갖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한자는 제가 많이 쓰고 이제 그 하고 있지만은 아함의 인용은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함은 또 결국은 저희 또 주 뭐라 그래요?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저는 니까야를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니까야의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니까야가 방금 말씀드린 사부 니까야, 방경 경전으로 경으로 따지면은 만 개가 넘는, 만 이천 개쯤에 해당하는 경들입니다. 말이 만 개지,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경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체계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두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 니까야 공부하고 번역하고 한 게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저 89년도에 인도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지자면 한 22년 이래 되고 막 그전에 대학생 때부터 그죠. 우리는 또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이 불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학 다니면 그때는 초기 불교가 뭐 기존 신도 사회에서는 거의 뭐 그냥 0%가 거의 뭐 그죠. 그 이해가 안 되고 읽히지도 않고 그랬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때 막 이제 그게 됐습니다. 특히 그 우리 그 법정선 돌아가신 법정선님이 번역하신 그 수단이 파타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읽고 계시죠, 그죠? 그 수단이 파타가 제가 알기로는 1974년인가? 그때 법등스님이 처음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도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벌써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불교학생 들어가서 그 수단이 파타를 보니까 그리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요새도 뭐 베스트셀러입니다만 암경 이야기라고 일본의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생님들 아마 읽은 분들 많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원석 교사, 돌아가신 이원석 교사님이 번역해갖고 지금 벌써 한국에서 좀 50판, 60판 이상 출판된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고 이 암경 이야기 이거는 그죠? 텍스트 팔려고 인터넷에 다 떠돌아 댕깁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나 돈 주고 사기 싫다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보도 될 정도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그 누가 있는 그분이 한 그 이제
불교 개론이란 전부 이제 초기 불교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초기 불교를 하면서 그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법회도 하고 초기 불교를 소개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도대체 초기 불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체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죠? 고민이었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제 이 체계를 이렇게 잡고 해오다가 특히 저한테 큰 영향을 주고 이제 결정적인 그죠? 확고한 그거를 준 거는 바로 우리 제가 요번 앞에 한 2년 걸쳐서 번역한 상유따니까입니다. 상유따라는 자체가 주제별로 모았다 이 말이거든요. 상유따는 말은 모음, 그죠? 모았다는 이런 말이고 앞에 그걸 좀더 넣으면은 주제별로 모은 가르침 이래 됩니다. 그래서 상유따니까는 크게 56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650페이지로 해서 6권으로 번역했으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6가지 주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이제 우리가 뭐 사리불 존자나 그죠? 뭐 이제 인물 중심 이런 걸 빼고 순수한 주제별 모음으로 따지자면은 36개 정도가 순수한 주제별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또 주제별 모음을 이렇게 딱 간추려 보면은 뭐 놀랍게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뜸을 들여가면서 이야기하죠, 그죠? 에이씨, 빨리 얘기하면 되겠는데, 자꾸 뜸을 들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뜸을 들일 때는 뭡니까? 이거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딱 이래 해갖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뜸을 들여갖고, 그죠? 그죠? 오늘 또 이응의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얘기하면, 그죠? 야, 이응의, 이응이 이쁘다 이래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응,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는 그죠? 저한 100m 저 멀리서 봐도 그냥 광이 퍼 놓고, 이래 한다고 그죠? 그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죠? 이렇게 살살 뜸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3.1선생님들 관심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제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뜸을 그만 들이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36가지 주제로 간추려지는데 그래 갖고 딱 청경도론을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대림스님 번역하신 그거를 딱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청경도론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은 교학입니다. 에이씨, 나도 이야기하기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초기 불교의 큰 주제 흐름 하나는 교학입니다. 그러면 불교가 교황만 있어가 됩니까? 불교가 교황만 있어가 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님들 왜 교학 배우는 강원 안 가고 왜 선방부터 먼저 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수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아, 교학이야. 이래 그죠? 1년에 이제 두 번씩 이렇게 배우면 되고 나는 정말로 딱 수행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두 흐름은 뭡니까? 하나는 교학이고 하나는 수행입니다. 그죠?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청경도론 같은 옛날 고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학의 측면과 수행의 측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교학은 요새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면 교학은 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론이라 할수 있죠, 그죠? 이론이라 할수 있고 수행은 뭐라 할수 있습니까? 이론이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 체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사상 체계, 그죠? 모든 철학 체계, 그다음 특히 모든 그죠? 뭡니까? 특히 사회 운동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론과 실천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입문서를 읽어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죠? 최상의 어떤가는 종교라면 종교고 사상이라면 사상이고 철학이면 철학이고 실천 논리라면 실천 논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결국은 이론과 실천, 즉 교학과 수행으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경도론에서도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로 꼽고 있는가 하면 청경도론에서 그러면은 교학 체계는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는 뭐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다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혹시 이제 또 까무석을 짚어갖고 제가 이제 뜸을 들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경도론에서는 부처님의 교학 체계로
여섯 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아마 기회 못이 바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또 기회 못이 바뀌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그죠? 맨 마지막 열 번째, 이제 11째, 맨 마지막 시간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야, 그 초기불교, 뭐, 요번에 초기불교 특강 했다며. 그럼 그 은사 스님이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이런 거. 누가 와서 이야기하대? 그 강목이라는 스님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럼 와서 뭐 가르치대? 몰라요. 아, 사람 미칩니다. 미치고 포착 됩니다. 아이, 그래. 그 중에, 그렇지. 지 잘난 척만 해서 헛소리만 빵빵 해서지. 그 중은 교학 하나도 모른다. 그. 뭐, 은사 스님들이 뭐, 그래필 겁니다. 그래서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죠? 그죠? 뭐,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배운 거, 요약을 해서 은사 스님이 뭐 가르치대 이러면 기본 주제라도 딱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라고 미리 요렇게 딱, 요렇게 포장을 해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사 스님한테 가서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미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이제 기회 못이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학 주제로 여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섯 가지 뭡니까? 한자가 이때 정말로 한자는 그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이 초기 불교 한다고 빨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놓고 이걸 보면 뭡니까? 한자가 막 거의 한 페이지에 그죠? 페이지마다 한자가 두둑두둑두둑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했잖아요. 딱딱 제시를 하려고 해보니까 한자가 한자잖아요. 한자 하면은 우리 한글의 그죠? 뭐 수백자에 대해 이렇게 딱 요약해서 되니까 아 정말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 이라면 여섯 가지입니다. 한자로 하면 여섯 가지 한자로 딱 끝나버립니다. 뭡니까? 예, 어떤 한 분이 또 말씀하시네요.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온처계근재연. 이 여섯 가지입니다. 됐죠? 이 책에도 지금 수백 번 나옵니다. 자,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는,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란 말은 뭡니까? 불교의 기본 주제입니다. 기본 교학 주제는 온처계근재연. 이 여섯 가지입니다. 한자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죠? 온. 온은 뭡니까? 앞에 숫자를, 예. 앞에 숫자를 붙이면 오온. 처는 12처. 개는 18개, 그는, 예, 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도 제가 설명 잘 안 드리는 것 같다. 22근, 됐죠? 그는 22근. 그럼 재는, 요건 아시죠? 재. 진리. 사승재. 네 가지, 그죠? 그럼 연은, 우리 12연기로 대표되죠, 그죠? 그래서 5온, 12처, 18개, 22근, 사승재, 12연기. 요것이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청정도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이라면 그죠? 이거는 우리는 온처 개근 재연. 이 여섯 가지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 체계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이, 우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는 37 보리분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37조도품. 우리 북방에는 보리분이란 말 대신에 조도품이란 말이 더 잘 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37조도품 혹은 37보리분법. 왜 37인가 하면은 이, 그죠? 이 조도품 보리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부 37가지, 그죠? 구성요소로 돼가 있기 때문에 37보리분법 혹은 37조도품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37입니다. 여기 막, 여기도 그죠? 아니,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7 보리분법입니다. 근데 이 37 보리분법을 앞에처럼 온처계근재연 하는 식으로 주제별로 모아보면은 7개 주제로 정리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7개,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교학은 6개 주제였죠. 그죠? 온처계근재연. 이렇게 해서 6개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37 보리분법은 그죠? 그, 항목을 다 합치면 37가지지만은 이것을 주제별로 모으면은 7개 주제가 됩니다. 7개. 됐죠?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숫자가 제일 작은 걸로 보면은 우리가 사념처. 들어보셨죠? 다 그죠?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그럼 또 사에 관계되는 것이 사정근. 그죠? 우리 정근은 정진한 말입니다. 그죠? 사정근. 그 다음 또 사여의족. 요, 사회 관계되는 것이 세 가지고, 그럼 오해 관계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근, 오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칠해 관계되는 걸로 합니다. 칠각지. 그럼 우리가 수행에서 최종적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은 다 의대로 귀결됩니까? 그렇죠. 8점도. 그죠? 8점도입니다. 그래서 이래 합치면은 7개 주제가 되죠. 지난 시간도 제가 작년에도 와서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면, 저 이러면, 강무기 이러면 어떻게 통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예수님 전도사 부금 가겠죠. 그죠? 입에 침 튀기면서 신도들한테 가면,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막, 와, 이러고, 막, 입 말이 우두두두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나 기독교 가서 부흥의 목사 하면 잘하겠다 싶더라고. 아니, 이제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전도사라고 합니다. 도 뭡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팔정도. 아, 팔정도 하면 제가 또, 그죠? 막 미치고 팔짝 뒤삐잖아요. 그죠? 짜릿짜릿합니다. 그죠? 저는 팔정도 전도사이고 싶습니다. 불교는 역시 뭡니까? 우리 그죠? 이 교학과 수행이 가르치면 전부 최종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은 팔정도로 귀결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팔정도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학의 주제로서는 그죠? 그 온처, 개근, 재연 6개. 그럼 수행의 주제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7개. 이 7개 항목을 다 합치면은 37개. 그죠?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 한다. 됐죠, 그죠? 요것이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달아야 되죠, 그죠? 다루어도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됩니까? 중심이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겠죠? 중심이 된다는 말은 이 책의 대부분이 온처, 개근, 재연 37 보리분법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에서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기 불교 기본 주제에 대한 이런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대 있죠, 그죠? 앞에 그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초기 불교의 교학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의 교학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온처, 개근, 재연. 이 6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6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제6장에서는 뭐 초기 불교 진리에서 사성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가운데 재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진리가 제일 진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7장, 8장, 9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되죠. 그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제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은 그런 부처님은 성자라고 우리 삼계 대도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고 대성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히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해라면은 우리 불교 교학으로 보면 오온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초기 불교 인간관 해서 오온 1, 2, 3으로 해서 온척예건제인 제일 앞에 나오는 온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0장에 보면은 인간이 가진 능력들에서 22근, 22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척예근 할 때 이 22근입니다. 됐죠? 그죠?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존재란 무엇인가? 그죠?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우리 그 관심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2처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12처는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1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처를 하고, 우리 경에서는 오히려 12처라는 말보다는 육내처, 육외처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육내처 뭡니까? 안에 있는 6가지 감각장소.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 육외처는 뭡니까? 밖에 있는 6가지 감각의 대상들. 됐죠? 그죠? 그건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됐죠? 뭐, 스님들이라서 저는 한자를 쓰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12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 12처에서 그죠? 아니, 비설, 신, 의잖아요. 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를 더 현미경을 들이대갖고 더 세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의를 더 잘게 나누고 더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이 우리 마음도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더
여섯 가지를 더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12체에다가 여섯 가지를 더 분리해내면 18개가 되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존재는 무엇인가 하고 18개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온처계근제 했습니다. 그럼 하나 뭐가 남았어요? 연이 남았죠. 그죠? 이 연이 바로 이제 그 밑에서 15장,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15장, 16장에서 12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또 첫날이니까, 그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연기하면 뭘부터 생각합니까? 이 우주의 구성원리 자꾸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법계 연기 막 이렇게 해갖고 특히 대승불교 들어오면은 12연기라면은 이 우주의 구성 원리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고 그쪽으로만 쳐다볼라 그럽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초기경에서 12연기는 우주의 구성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예. 그럼 그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24연, 6인, 4연, 5가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할 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성원리, 우주의 구성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를 상호의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에서 말하는 12연기는 그러한 상호의존이나 우주의 구성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기경에서 말씀하신 12연기는 뭐냐?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여기, 거기서 끝났지,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요걸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스님들이 끊지시도, 요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초기 불교 강의를 한, 전 충분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인구 자체가 딱 그래대가 아닌데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우리가 괴로움 하면은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어이씨, 그걸 자꾸 물어봐서 다 괴로움이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괴로움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죠? 우리는 스님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출가해서 그죠? 머리 깎고 가사, 승복 입고 이제 가사 장삼 딱 수하고 출가자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각설하고죠.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yes, no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승복을 입으면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 yes, no? yes죠? 아마추어? 아마추어? 누가 yes 그랬어요? 농담이죠, 그죠? 아마추어 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고 출가자가 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프로입니다. 제 얘기 틀리십니까? 이거는 만일에 그죠? 가사장삼 입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나 아마추어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머리 깎고 옷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담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 관한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겁 좀 나죠, 그죠? 겁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 강의라도 열심히 잘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요, 스님들처럼 요 띠를, 이상한 띠를 딱 둘리갖고 해놓은 거는 뭡니까? 스님들은, 이제, 뭡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를 준비하기 위한 입문 과정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장장 4년을 두는 겁니다. 4년 동안 프로 입문 과정, 세미 프로, 예비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 입문 과정에서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 딱 길을 둘러난 겁니다. 됐죠? 스님들은 프로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프로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거 모르면 아마추어잖아요. 아, 이라고 카던데, 알면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추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프로가 대고 더군다나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래 했는데 뭡니까? 슥, 얼버무리 뿔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프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초기 불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다. 이 개, 우리가 스님들은 삼위계 물론 받았지만요. 앞으로 삼위계 비교 받는다면 이 개는 누가 제정한 겁니까? 비로자나불이 제정한 겁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대승보살계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살계는 제가자하고 출가자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자도 보살계 받고 출가자도 보살계 받는. 그럼 제가자가 출가자가 구분되려면 뭡니까? 우리는 구족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출가자입니다. 됐죠? 스님들은 삼위계, 삼인위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인위계 구족계 누가 제정한 겁니까? 부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그죠? 요것도 너무 강조하니까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그죠? 저도 이제 나이도 자꾸 들고, 그죠? 나이 자꾸 들으면서 말하고 내가 남한테 욕 들어가면서 그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뭐 욕 들을 거야. 뭐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죠? 와, 저는 뭐, 저 원래 특히 작년 말부터 해서 원래 들어가고 쇼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들이 옆에서 그죠? 다 뭐라는 거, 스님. 다음 내 그 카페에 스님 안티 카페가 다섯 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안티 카페가 다섯 개래요. 왜? 이러니까, 와, 아닙니다, 스님. 그리고, 이거 뭐, 그런 내가 한 군데가 두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와, 이거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제 제가 원래 50년입니다. 중노릇도 이제 그죠? 지금 32년째인가 33년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저도 상자 한 명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스님들하고 비슷하겠네. 뭐, 그 강원 갔으면 지금 3학년 뭐 이래 됐을 겁니다. 그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런데, 그죠? 내가 이제 말로 그죠? 남 욕대로 무가면서, 그죠? 그죠? 내 자리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 없다 해놓고 또 이런 소리 또 해사체, 그죠? 또 택택 쏘는 소리 해사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뭐, 버려서 못 버려서 그런데, 그죠? 어쨌든, 좀 이제 편하게 해서, 그죠? 잘 이렇게 회향을 해야 되겠다. 그게 어쨌든 요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소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늘 첫날이니까 중요하다 싶은 말 툭툭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됐죠? 아마추어 아닙니다. 세미 프로지만은 그죠? 세미자가 붙었지만은 아마추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죠? 프로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자질도 못 갖추고 프로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죠? 서로한테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초기 불교 이런 거를 그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좀 데피니션을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오해하고 온처 개근 재연이 다 그 좀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12연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초기 경에 준해서 보면은 12연기는 그죠? 우주의 구성 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제법의 상호관계가 아니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아, 이것도 누가 벗어요. 스님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서문답으로 받으면 그걸 왁! 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스님 또라인가 보다. 이래 빕니다. 진지하게 와서 저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이러면 그죠? 딱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면 팍 한 번씩 치고, 그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진지하게 물어오면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그럼, 이 보살이 위대하고 헛소리 했었네요. 당장 부처님한테 1080배나 해라고 막,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이러면 쑥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뭐, 어떤 게 괴로움인가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아이? 그죠? 아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괴로움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데피니션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죠. 그래서 어떤 게 괴로움이냐면은 초기 경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은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에 거짓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런 이야기하는데 좀 재밌어갖고 요런 말씀드린 겁니다.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먹는 것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란 것은 사고 파는 것. 요즘 이야기하면 고개가 까딱까딱 되는 분들 있죠? 그죠? 괴로움은 사고 파는 것. 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 괴로움은 사고 팔고. 그건 점점 가까워지죠? 사고 팔고. 악센트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사고 팔고 일 안 하고 뭡니까? 사고
팔고 이러면 아씨 저거 나도 아는 거다. 맞죠? 그죠? 나도 아는 건데 왜 선생님들 입에서는 툭 안 튀어나옵니까? 그게 프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됐죠? 기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도체에서 괴로움은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어떤 게 사고입니까? 생로병사. 어떤 게 팔고입니까? 이 사고에다가 네 가지가 더 붙으면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다가 뭡니까? 애별리고, 그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맞죠? 이 네 가지를 더 붙이면은 팔고가 됩니다. 됐죠? 요렇게, 다음에 우리 사성기 할 때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이제 12연기, 우리 이제 괴로움의 문제는 사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집 멸도인데, 12연기는 이 사성제를 더 분석해서, 그죠?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우리가 고성제,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고는 사고팔고, 그럼 집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이잖아요. 괴로움의 발생 구조잖아요. 맞죠? 일어남이 발생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입니다. 그러면 멸성제, 도성제는 뭘 밝히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되면 열반입니다. 그럼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문득 다 소멸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움이 소멸됐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다 소멸되버리면 억수로 좋겠죠? 억수로 안 좋습니까? 억수로 좋죠, 그죠? 그럼 저는 늘 법회 가면 그럽니다. 문득 괴로움이 다 소멸되버리면은 제가 뭐 만다는 줄 압니까? 종로 사거리 나가서 홀딱 벗고 두 시간 동안 나 춤추겠다 그럽니다. 그 춤 못 출 거 뭐 있어요? 괴로움 다, 내 괴로움 해결하려고 출근했잖아요. 근데 종로 사거리에서 두 시간 춤추고 나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종로 사거리에서 두 시간 홀딱 벗고 춤추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선생님들은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보니까 아무도 안 추겠네요. 아직 괴로움의 문제가 사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종로사거리에서 홀딱 꾸고 두 시간 춤추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저는 춤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딱 보니까 추어도 남을 사람이죠. 그죠? 왜? 저는 추어도 남습니다. 왜? 괴로움 문제 해결하고 추어야 하는데 종로사거리에서 빨간 꾸고 춤추는데 괴로움이 해결된다면 그거 뭐 출 거 뭐 있어요? 추버립니다. 아, 그러면 너무 술라. 근데 하루 추서 안 되고 100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종로사거리에서 춤춰야 된다면 제가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당연히 춥니다. 100일 그거 뭐 뭐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철 그저 죽으라고 용맹진진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교의 근본은 괴로움의 사성제가 벌써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자가 편합니다. 무명년, 행, 행년식, 식영, 면색, 명색년, 유깁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뭡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래 할 때는, 이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요 정인구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죠? 그 무명 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그것도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럼 뭡니까? 무명이 멸하면은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멸하면은 아르마리가 멸하고, 요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12연기 정인구 딱 자체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 단에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 단에는 바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 맞죠? 100%입니다. 100%. 12연기는 딱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12연기는 사성제를 더, 그죠? 그 깊이 풀이하고 있는 거다. 초기에 다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 3편에 들어가면 그죠? 이제 3편에서는 초기 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까 수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37 보리분법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제 3편에서는 초기 불교의 그 수행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 개관에서 제 17장에서 그죠? 37 보리분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에서는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그 함자로 사념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식념, 그 다음에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증도.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편에서는 그 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주요한 수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본 가르침 교학 체계를 가르침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행에 관계되는 거, 우리 지관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용어대로 하면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초기 불교 용어로 하면은 우리는 뭐를 추구합니까? 해탈 열반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불교, 이런 불교는 무슨 체계랍니까? 우리 사막을 이야기하죠, 그죠? 개정해. 뭐, 출가하자마자 은사스님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죠? 불교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 경에서 개정해는 도체에서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의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정해 사막에다가 해탈 직인을 첨가하면은 이거를 이미 초기에서 오법온이라 합니다. 됐죠?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 됐죠?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직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어디 나타납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불을 하면서 외우는 예불문에 나타나죠, 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됐죠? 이 계정의 해탈 직연을 향에다 비유해서 이 계정의 해탈 직연이라는 이 가장 깨끗한 그죠 향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 오분 법신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초기경에서는 이것을 그죠 오법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게 초기경이나 기본 가르침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개정의 해탈 직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상자부 입장에서는 수행의 도정을 칠청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 이거하고도 동요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경에서는 일곱 단계로 수행을 해서 그죠? 우리가 완전히 청정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에서는 청정을 중시해서 청정도론이라는 그 논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요 30장에서는 불교에서 또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윤회지요, 그죠? 윤회. 그죠? 부처님은 윤회를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택도 아니고, 그죠? 초기 불교는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고 헛소리 막 해산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막 우리 카페에 와서도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카페에도 글도 올리고 글 하면서 여기도 이걸 주제 잡았는데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부처님의 오도송이라는 부처님의 최초의 그 개송에서도 이미 이 윤회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오도윤회, 육도윤회 이런 것이 초기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장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 승자들 있잖아요. 우리 깨달은 승자들을 초기 불교에서는 네 단계로 나누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아시죠? 그죠?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이라는 네 단계의 승자들로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다 각각의 도와 가를 넣어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해서 여덟 단계로 또 더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 그거는 이미 초경 여러 곳에서 열 가지 족쇄라는 게 있거든요. 열 가지 우리를 뭡니까? 중생의 단계로 묶어두는 족쇄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해로운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법들을 다 끊고 우리가 성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래서 뭡니까? 구경에 부처가 되고 아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크게 4편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스님들이, 그죠? 이제 제하고, 열흘 동안, 요거를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본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개인 시간 가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방에 앉아갖거나 포용하시면서도 이 책을 가지고 쭉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그 요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 초기 불교 이 강의를 특강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 앞으로 중노릇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1장부터 해서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